오늘 데일리룩은요, 산책하기 편하게 리복 하얀색 운동화랑 안다르 트레이닝 팬츠 H&M에서 산 세일할 때 산 9,000원짜리 목도리예요. 좀 까슬까슬하긴 한데 9,000원짜리 치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스마트 터치가 되는 유니클로 면장갑. 근데 지금 많이 펴가지고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겨울 지나면 너무 더러워져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소다야! 소다야! 저벅저벅 아이 소다다 소다 이리와 소다야 소다야 제발 한 번만 와줘 소다야 소다 깎아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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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자본주의의 노예구만 냠 소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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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안녕하세요. 김리사입니다. 오늘 이제 2시부터 잠실 롯데월드몰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빨리 돌아올 예정이에요. 오늘 언니가 잠깐 본가 집에 내려갔다가 오는 길이라서 집에 소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많이 좀 짖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언니도 들어왔을 때 좀 바톤 터치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다녀올 생각입니다. 집이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지저분해요. 저걸 언제 설치하지? 소다 뿔 터치, 리터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오늘은 저번에는 뭘로 발랐지, 소다가? 디올... 이걸로 발랐던 것 같거든요? 이건가? 디올로 발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틴트 효과가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요. 내 거를 발라볼까요? 얘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이 되는 타입이더라고요. 근데 너무 빨갛게 되면 좀 찍소처럼 보일까봐 저번에 갔는데 막 약간 영화 찍소 같다고 그래서 살짝 충격을 받았거든요. 아무튼 자, 좀 골라볼게요. 일단은 맥 코랄 핑크? 이것도 후보에 올려보겠습니다. 저는 소다 얼굴에 뿔터치를 해줄 때가 제일 신나요. 아무래도 소다가 조금 중형견이고 생긴 게 여우처럼 생겨가지고 지나가면 조금 많은 분들이 무서워해요. 뿔터치를 해줬는데 그걸 해주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호의적으로 막 귀엽다 뿔터치했다 막 이렇게 하시길래 약간 좀 이렇게 뿔터치를 해서 귀염귀염한 거를 더욱 어필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지금 골라본 게 맥이랑 디올이랑 랑콤 이렇게 세 개 중 하나인데 제가 소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하나를 골라야 돼. 자 소다! 소다 골라! 뭐 할래?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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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떤 거? 너 제발 골라줘. 소다야! 어떤 거? 하나만! 제발 하나만 골라줘. 톡톡톡 애플존을 따라서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세요. 동글동글하게 문질러서 아 귀여워. 탈 거라서 아니 뭐 어 재밌겠는데 탈까? 다 하고 나서 타면 안 돼? 응 아 다음
뭐야? 저 비둘기 장식이야? 저 아니네. 움직여. 비둘기가 아니. 자고 있어. 비둘기야. 고고고고. 아, 이렇게 자는구나. 머리. 고고. 안녕하세요. 홍보대사 김은아입니다.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. 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슉슉하고. 힘들어. 왜 운동 부족이어서. 아, 너무 힘들어요. 좋습니다. 지금 5층에는 귀걸이를 만들 수 있는 부자재 상가가 있어요. 이런 리본들도 많이 있고, 이렇게 머리띠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예쁘다. 이런 파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. 오늘 이거 하나 살까? 이거 하나 살까? 너무 예쁘다. 약간 이런 거 문 앞에 걸어두면 창가가 이런데. 오, 요즘 이런 슬라임 재료 이런 거 많이 넣잖아. 횡단보도가 없는 건. 아, 횡단보도가 없는 게 신호등이. 멘탈이 나갔습니다.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서 조심해서 건너야 돼요. 잘 아울렛입니다. 들어가 보도록 하죠. 헐? 어, 되게 특이하다. 빔 프라임 같은 느낌인데? 그럼 가죽 재킷 예쁘다.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안 싼 것 같은데? 어, 이런 거 요즘 유행하는 코트. 49,000원? 나쁘진 않네. 저희 언니는 화성운을 좋아합니다. 저는 관리니. 찍어드릴까요? 보아질로? 아, 이거랑 찍어달라고? 알겠어. 그럼 고양이랑 찍어드릴게요. 용가림? 상어인가? 난 생선이라 들어. 오징어? 그거 있잖아, 둘리 얼음별기 있는 가시 부분이?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실 거죠? 그럼 우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요. 안녕.